조는 높이다, 공경하다, 칭은치겠다. 높여서 칭하다. 근데 사족을 높여서 칭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도 보면 되겠죠, 그죠? 것이다. 이건 서술형 정사로. 사족은 문벌이 좋은 집안 또는 그 자손입니다. 이게 됐었죠. 이거 원래는 어떻게 존칭 사족이에요. 근데 사족이 앞으로 도치되면서 도치된 이 목적은 뒤에다가 지를 붙인 거예요. 지를 붙인 목적을 도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었죠. 다음 예문요. 국시자 나오죠. 자, 국시자 일국진 불보이 동시자야. 우리가 국시를 이제 만약 옛날에는 국시서는 나라의 근본이 되는 주의 또는 뭐 어떤 방침 이런 걸 국시라고 하죠. 국시자. 국시라는 것은 국시란 또는 국시는 일국 한 나라 일국지인 이때는 백성이에요. 백성 또는 백성들 한 나라의 백성들이 한문에서는 일자 하나가 어떻게 단수도 복수도 다 되는 거죠. 그죠? 한 나라의 백성이 또는 백성들이 불모 이때 뭐는 깨화다 무엇보다 상의하다 논의하다 논의하지 않고도 뭐하지 않고도 하고도 논의하지 않고도 동시 요거는 같이 함께 이때 시는 동사예요. 옳다고 여기다 또는 옳다고 하다 같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이때는 그것이고 그죠 뒤에 앞에는 오모란 모모란 주격이고 그죠 같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다 해야 되죠 그것이다 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이하는 소술인 정수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하나만 조금 정리를 하고 또 가겠어요. 지금 제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 옳다고 여기다 하는 걸 시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겠어요. 첫 번째, 자자를 써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럼 이걸 일단 앞에 꾸며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 자, 이래야 되겠죠. 앞에서 시자, 볼텐. 다음, 소를 한번 써볼까요? 소를 어떻게 해요? 이 앞에 하는 게 아니고 뒤에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 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소를 붙일 수 있고 뒤에 자를 붙여 다 붙일 수 있어요. 요거 요거 다 붙일 수 있어요. 소, 오, 시작 다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 이랬잖아요. 요 대신 소이를 또 붙일 수 있어요. 소이만 해요. 소, 이, 시. 소이도 마찬가지로 소가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용이 맞춰요.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돼요 또? 이 자자, 소자, 뭐 소자 안 써도 돼요. 시만 딸랑 써도 옳다고 여기는 것, 그죠? 명사형으로서 옳다고 여기 또는 옳다고 여기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셨다가 앞으로 좀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자의 쓰임은 여기까지입니다.